지금까지 또 제가 소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또 먹고 있었네요. 갓김치랑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김치를 덜어내지 않고 먹는 것은 오늘 내일을 다 먹는데요. 제가 혼자 이걸 먹습니다. 그래 덜어내지 않고 먹으니까 혹시 신경 쓰시는 분들 있으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소리가 소리 키우는 걸 깜빡할까? 요즘은 제가 또 계속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죠. 한 가지에 빠지면 한 가지를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질릴 때까지. 그것이 문제로. 근데 먹는 음식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소라가 야야 아 목소리 너무 예뻐. 아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사랑스럽다. 젓갈 안 들어간 갓김치. 제가 만든 갓김치. 전 이걸 먹고 누룽지 먹을 거예요. 지금 누룽지를 뿌리고 있거든요. 어, 맵다야. 무슨 소리지?
씻는 것 같은데. 와, 그래도 전번권 비해서는 뭐 매운 것도 아니지. 그래, 닭 불닭볶음이 이 정도인데. 아, 전번에 거 무슨 미친듯이 맵길래 무슨 일인가 했네. 저는 그러면 누룽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설아도 주고 저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설아가 이제 밥맛이 없어 할 때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주면 참 좋아합니다. 이게 직접 누룽지를 만들어서 또 직접 끓인 거거든요. 사온 누룽지는 이 맛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듭니다. 뜨거워. 야, 너무 뜨거운데? 아, 2000원 다 된다. 이거 식은 다음에 먹읍시다. 2000 years later. 이제 식었겠죠?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이 지워졌고요. 아까 불닭볶음에 먹으면서 땀 나가지고. 이 맛이지. 근데 지금 조명을 다 꺼가지고. 와, 얼굴이 진짜. 와, 진짜 너무 못생겼다. 그러니까 조명을 안 끄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조명을 끄는 쪽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다 끄는 쪽으로. 지금 집에 전등만 켜놨습니다. 와, 고소하다. 누룽지는 이 정도 딱 식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먹으면 설아도 먹이려고요. 이거 아직 누룽지가 많이 남았거든요.
굽는 소리를 안 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배부르다. 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